저는 영어는 3월 달부터 12월까지 정병건 교수님의 현장 커리를 그대로 따라갔고 수학은 1, 2월에 미적분, 3, 4월에 선형대수, 5, 6월에 다변수, 7, 8월에 공학수학, 그리고 정규 커리가 모두 끝난 이후에 9월, 10월에 기출문제 풀이를 했고 11월, 12월에 파이널 문제 풀이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 크게 시간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작성했던 학교가 건국대학교였는데 서강대학교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딱 하루 걸려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비동일계일지라도 그 학교에 대한 관심,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자기소개서에 가장 잘 녹여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편입 준비생이라면 저는 김영패 쓰는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한번 강의를 들어서는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파이널이나 특강 등 강의가 정말 많은데 들으려고 하면은 금액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패 쓰는 조건만 잘 맞춘다면 환급이라는 제도가 정말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김영패 쓰를 꼭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비메이저 학과만 지원하지 않고 원하는 학과에 소신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화학이나 신소재 공학 분야를 공부하기를 원했고 전부 다 이쪽 계열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 서강대학교는 상향으로 쓴 학교였기 때문에 공대를 쓰기에는 개인적으로도 조금 큰 부담을 느껴서 서강대학교만 유일하게 자연과학대에 속해 있는 화학 전공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유형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영어를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강대학교 시험이 2021학년도와 수학시험이 거의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되어서 그동안 유형 문제만 착실히 공부했다면 차분하게 다 풀어낼 수 있었고 영어 또한 그동안 서강대학교 시험들과 전혀 다르게 무난한 유형으로 출제되어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다 풀어낸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뛰어넘어 전공과 진로를 바꾸다. 김영편님 화이팅!